DMS의 Threshold V 시리즈의 맥스P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맥스P 시리즈의 경우 장비를 수납한 후 그 장비의 사이즈에 맞춰 정확하게 파티션을 조절하여 장비를 보다 안전하게 운반하고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. 먼저 내부의 파티션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티션의 경우 부드럽게 벨크로로 항상 붙일 수 있는 부분,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. 또한 메인 파티션의 경우 양 사이즈에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 정확하게 접착을 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동하는 파티션의 경우 부드러운 부분이 없습니다. 여러가지 파티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조그만 파티션이 두 개가 양 사이드로 배치되어 있고, 그리고 또 그 양 끝에 중형 사이즈의 파티션이 위치합니다. 이렇게 두 개가 위치해 있으면 메인 파티션의 경우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이즈의 파티션을 접착하기에 편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중앙에 카메라를 넣게 되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꼭 중앙에 넣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24-70-200 렌즈를 수납하고 약간 흔들림이 있다 생각이 되면은 파티션을 조절하여 70-200의 사이즈에 맞추고 수납을 하게 되면 더 흔들림 없는 보관이 가능한 것입니다. SH200AW고 180 시리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80 시리즈 역시 거의 기본적으로 똑같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내부에 큰 파티션이 두 개 위치해 있으면 중간 파티션이 세 개, 그리고 또 조그만 파티션이 각각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. 이 중앙 파티션의 경우 렌즈를 하나 수납한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삽입하게 되면은 추가로 위에 렌즈를 올릴 때 보호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. 렌즈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다면은 역시 중앙 크기의 파티션을 뜯어서 좀 더 넓게 하여 배치하는 건 역시 가능합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 플래시를 수납하게 된다면은 보다 사이즈에 맞게 배치를 조절하여 플래시가 내부에서 딱 고정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. 다음 120의 맥스P 시스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20의 경우 큰 파티션이 중간에 두 개 있으며 또 소형 파티션이 두 개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앙 수준의 파티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큰 부분이 두 개 해서 총 세 개 정도로 구분이 되고요. 이 경우에도 적당히 고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미러리스 렌즈를 넣고 하나 둘씩 고정을 하면은 더욱더 안전한 보관이 가능한 것입니다.